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TV 저는 여도훈입니다. 여러분 레이 달리오 알고 계신가요? 레이 달리오 정도 알고 계시면 주식 좀 하고 있다, 공부 좀 하고 있다 라는 것 같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리고 브릿지 워터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2019년 기준 총 22조 원이라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고요. 롱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니 성적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일인가요? 그리고 우정과 경험을 가장 중시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레이 달리오는 현재 현존하는 수많은 투자가 중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 달리오, 신종 코로나 우려 과장됐다. 이게 바로 2월 기사인데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사실 아시아 지역에는 많이 코로나19가 퍼졌지만 당시 미국에는 몇몇 환자들만이 불과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관련한 자본시장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려가 과장됐다. 이 여파는 단기 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투자자들이 과장된 여파를 자산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웠던 레이 달리오, 그래서 브릿지워터도 116억 원을 중국에 기부를 했어요. 레이 달리오 회장과 브릿지워터 그리고 중국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죠. 2011년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5년 뒤에는 상하이에 브릿지워터 중국 투자 운용을 세웠습니다. 브릿지워터가 이렇게 중국 쪽에 관련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레이 달리오 회장은 1984년에 중국을 처음 방문했고 그 후에 95년도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베이징에 살게 하면서 중국 지역 학교에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 쭉 분석해왔고 이번에 코로나19 억제 등을 위한 성금 116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한 달이 흐르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 당황스럽다. 이게 바로 3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레이 달리오 회장이 지난 금융위기 때 쌓아올린 명성을 퇴색하고 있다. 이건 좀 약간 좀 과도한 그런 기사 같기도 한데 어쨌든 관련해서 브릿지워터도 최근에 급락에서 이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죠. 이 다우지수 전체 시장이 20% 가까이 하락을 하는데 레이 달리오라고 이 여기서 플러스가 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관련한 코로나19 이에 따른 증시 매도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위험을 줄여 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다소 과장된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미국에도 확진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릿지워터 펀드에 대해서도 굉장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레이 달리오는 관련해서 예상했던 결과다 라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달리오 회장은 이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지진 그리고 미국이나 이란은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험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설계된 대로 작동을 했고 그 결과 이번 손실이 종전 최악의 시기에 냈던 손실과 비슷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각본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도 관련해서 해명에 나섰다고 하는데 중동 국부 펀드 환매 요청을 받았다는 등에 대해서 이런 소문에 헛소문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브릿지워터가 무너졌다,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수장으로 있는 브릿지워터 쪽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내는 메모에는 브릿지워터의 변동성 12% 기준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14% 손실을 냈고 어떤 건 21%까지 나고 어떤 것도 7%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전체 시장 하락에서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작년 11월에 레이달리오가 내년 3월까지 세계 증시 하락에 15억 달러 옵션 베팅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요거 이제 하루 뒤에 루머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사실이었으면 이번 하락에 큰 수익을 또 거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0억 달러 이상을 베팅했다 뭐 이런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전체 운용자산이 사실 뭐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는 하는데 바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관련된 보도는 오보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험성으로 이제 해치를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풋옵션을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해서 뭐 대규모로 이 시장의 큰 하락에 뭐 베팅을 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달리오는 다시 이제 스탠스를 변화를 하죠. 사실 한 달 전과 지금과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아시아의 문제로 치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 미국 쪽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충격이 앞으로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큰 위험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얼마 전 SNS를 통해서는 기업들의 수익의 손실이 수조 달러 이를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또 바이러스에 굉장히 뭐 감염되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그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돈도 엄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돈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만들어서 헬리콥터 머니 같은 방식으로 뿌려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헬리콥터 머니 예전에 벤 버네키가 생각이 나네요.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1,000 수표 뿌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뭐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뭐 기업도 사람도 모두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하는 대출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서 과거 전시했던 것처럼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 상당 부분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현재 현금이 많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충격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복할 수 있겠지만 부채가 많은 기업들, 특히 단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시장이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보단 현금,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나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훌륭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일부 회사들의 매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신문기사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현금 많아야 버틴다. 부자 기업에 쏠리는 이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수익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당분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회복도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순현금 자산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재무제표상에서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서 우리가 뭐 갚아야 될 거, 뭐 차입금, 금융 단기 금융 자산 이런 거를 이제 빼고 순수하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요 지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상장사에서 현금 제일 많은 회사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86조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뒤로는 2위는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삼성 SDS, 고려아연, 네이버, KTNG 요 순으로 쭉쭉쭉 갑니다. 뭐 최근에 시장 반등에서 탄력적으로 올랐던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주변에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한테 지금이 바닥이냐? 지금 주식해야 되냐? 뭐 주식 계좌 어떻게 만드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알바비터라서 주식의 우린 한국 2030은 왜 폭락장에 뛰어드나? 위기는 곧 기회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역전을 노리는 2030 세대들이 증시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13일부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293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팔죠. 보니까 외국인이 더 팔아요. 4조 가까이 이제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개인들이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활동 계좌 수,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활동 계좌 수가 석 달 전보다 90만 개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30 세대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적감에서 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5060 개인 투자자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060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요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보면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5060 어머님, 딱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어머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머님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뭐 메일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제가 뭘 이렇게 많이 알겠다고 저에게 뭐 그런 메시지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전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시장 수준은 맞고 정말 저가도 맞긴 한데 과연 이게 시장이 과연 이 바닥이 어디인지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뭐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시장에 이렇게 신규 참여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뭐 실적을 다음 분기에 봐도 증권사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관련해서 이게 뭐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모르는 거죠. 뭐 현금이 많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후회 막심이 안 되도록 수익이 맥시멈이 되도록 꼭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지금이 바닥이야 무조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이 달리오 명언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으로 들어가서 쫓겨나고 다른 방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시장으로 들어가서 뭐 손실 나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어떻게 주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꼭 배우시기를, 꼭 학습을 하시기를. 이게 뭐 쫓겨나고 학습을 하면서 체감하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미리미리 더 깊은 공부를 한 뒤에 부디 수익으로, 맥시멈 수익으로 꼭 이 위기가 정말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늘 꽃길은 없겠지만 가시덤불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돈 되는 돈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